김 대표는 전세계 없는 순수 국내 기술로 평레일 창호, 복합 창호 등을 개발했고 몇 가지 창호 기술은 해외 특허 등록 및 출원이 되어 있는데요.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해서 막 씨앗을 뿌린 단계.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본격적인 제품 생산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그 여기 이제 랩핑 간열 라인 지금은 전혀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, 그죠? 네, 그렇죠. 예, 그래서 지금 단열 라인이 지금 많이 밀렸어요? 지금 아직은 조금 다음 주까지는 발주가 안 들어왔죠? 발주는 들어왔는데 아직 도장 공장에까지. 어제 또 다른 데 가서 현설 듣는 것 같은데 다른 현장? 도장 지금 아니야. 아, 그건 아직 이제 자재가 곧 들어올 거고. 네. 아, 여기는 이제 그 P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핑하는 그 랩핑하는 기계고요. 이게요. 저쪽 기계는 이제 알루미늄 단열 아전 기계. 저쪽은 이제 폴라미드 단열재를 삽입하는 기계예요. 웰딩하는 기계. 그래서 요 기계를 먼저 요 작업이 먼저 돼야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을 문짝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1차 공정이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는 게 이 공정이 먼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아까 끼우는 강정 과정과 김 대표는 제품은 인격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거를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과 혼을 담아 일한다면 그 결과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복합 창호를 그 개발한 거를 PVC와 알루미늄을 그 삽입해서 그 압착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압착이 돼서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게 이걸 끼운 겁니다.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빠지는 거를 이걸 빠지지 않게 여기를 딱 눌러서 압착을 시켜갖고 하나의 제품을 이제 만드는 거죠. 요거는 이제 PVC 알루미늄. 그래서 요거를 널링해서 꽉 눌러줘서 빠지지 않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계예요. 기존의 알루미늄 소재의 창호뿐 아니라 PVC 소재의 창호 제품도 공급하며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. PVC 제품의 생산량을 확보해 대형 건설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합니다. 김순석 대표는 해외 시장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길 만큼 창호 제품의 우수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품질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이 직원들이 같이 이제 한뜻으로 그 프로파일을 감고 온 것을 이제 단열이라든지 랩핑을 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하나로 이렇게 한 팀들이 하다 보니까 그 랩핑지가 이제 조금 찢어졌다든지 단열 부분에서 조금 올바르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제 타사에다 맡겼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문제가 생긴 걸 그쪽에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 조립하는 거와 아 이렇게 하면 조립이 안 되는구나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 분야에서 좀 신경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